700년대 이전 우리 종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물. 역사학자 장도빈이 1933년 찍은 고구려 종이다. 그런데 종고리가 한 마리 용이 아니라 두 마리다. 700년대 이전 우리 종은 중국, 일본 종과 양식상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00년대 이전의 좌우대칭 구조의 종고리 양식이 통일신라시대인 700년대 들면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뀐다. 700년을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700년대에서 700년을 넘어가면서 또 800년을 넘어가면서 중국 종이나 일본 종은 그 조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마리 용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한국 종에서만 불현듯 이전의 종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그 음통을 가진 한 마리 용의 용고리를 가진 그 종이 탄생이 된 거죠. 거기에는 그 의도된 어떤 기획이나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의도된 그런 그 조형으로서의 그 창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 왜 갑자기 만들기도 어렵고 특이하다 못해 기괴한 구조의 종이 등장한 것일까? 원통을 짊어진 용의 미스터리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며 682년에 창건한 가문사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삼국 통일과 대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의 영웅 문무왕. 그는 죽어 동의 용이 되겠다며 화장 후 해중릉인 대왕암에 묻혔다. 문무왕이 죽은 지 10개월 후인 682년 5월 가문사가 완공됐다. 그런데 그날 대사건이 벌어진다. 동해에 대나무가 있는 작은 섬 하나가 가문사를 향해 왔다 갔다 했다. 밤낮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고 이래 동안 비바람이 몰아쳤다. 왕이 그 산으로 가자 문무왕과 김유신의 사자인 용이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무왕의 신탁과 함께 흑옥대와 대나무를 바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파식점이다.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푸니 적군이 물러가고 돌림병이 퇴치되며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잦아졌다. 천하의 명물 만파식적. 독특한 신라 종머리의 비밀은 만파식적이었던 것이다. 만파식적 사건 이후에 통일 신라시대의 종의 양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용통, 굴뚝 같은 이런 용통이 하나 딱 쓰죠. 여기에 용트림이 올라가면서 용의 머리가 앞을 딱 차지하게 되죠. 용머리가. 그래서 단용에다가 단용, 한 마리의 용, 한 마리의 용통, 하나의 용통, 굴뚝. 이것이 전형적이고도 전통적인 양식으로서 신라 이래 쭉 우리나라의 양식으로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700년대 느닷없이 등장한 우리 종의 비밀은 바로 대나무를 지고 파도치는 동해바다를 헤쳐오는 장쾌한 용의 모습이었다.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의 소장 중인 한점의 고려 종은 우리 종이 만파식적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용과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파도 문양이 그것이다. 수면에 들락거리는 박진감 넘치는 용머리. 뒷발로 파도를 박차고 있다.
팽팽한 근육을 드러낸 앞발로 힘차게 물살을 당긴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의 초창기는 굉장히 아주 예민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 온갖 갈등과 분란과 과거의 기억과 원한이 그야말로 물끓듯 하는 시대입니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피리 소리는 바로 신라 사람들 스스로가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아픔으로 손을 내미는, 그러므로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재가 만파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소리, 성덕대왕 신정. 그 울림은 원혼을 달래는 진혼곡이자 통합과 소통의 소리였다. 우리 시대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대왕 신종은 장대한 크기, 또 빼어난 예술성, 아름다운 소리만을 자랑하는 그런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설화라는 형식을 빌려 역사에 증언하고, 또 이 종소리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통일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죽어간 원혼들과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시대의 소명을 안고 탄생한 성덕대왕 신종. 그 울림은 신라인의 겸허한 성찰의 소리이자 패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통합의 소리였습니다. 진실한 소통의 상징이었던 성덕대왕 신종의 장중한 울림. 그 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긴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